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우리 책을 쓰기 전에 교육을 해보자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책을 쓸때 글을 많이 쓰죠.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상으로도 많이 남기게 되는데, 사실 이거를 이 글을 이제 어떤 책으로 출간을 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그 컨텐츠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책을 출간하는데 적합한 수준인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교육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책을 쓰고 난 뒤에 교육을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신 그런 에베이 작가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교육부터 우선 해보라고 많이 권고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교육 한두 시간이면 책한 권을 요약하는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나중에 한번 교육을 한번 해보시면은 교육 한두 시간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어떤 교육 그 책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 과정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것들을 전달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자신이 쓰고 있는 그 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홍보를 하면서, 이런 글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글들에 대해서 이제 홍보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으로 하나 만들어 되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은 정말로 책한 권을 요약하는 거하고 거의 맞먹고 아니면 더 초과가 됩니다. 책한권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 서평을 쓰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평을 쓰신다고 했을 때 겨우 이제 한 A4용지 한 장에서 이제 두장 정도 쓰는 거거든요, 서평이라는 것은요. 근데 요것들을 교육으로 한다고 했을 때그 서평하는 것도 뭐 A4용지 한 장에서 두장 정도 같은 경우에도 한뭐한 10분, 5분 그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거의 끝나잖아요,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할 때도요. 그거하고 같이 1시간, 2시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컨텐츠를 말한다는 것은 A4용지 적어도 50장 이상 정도를 가지고 스토리를 꾸미는 거와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PPT 한 장이 보통 이제 뭐 정말로 작게는 A4용지 한 반절 아니면 A4용지 한장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미리 한번 책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텐츠를, 이 글쓰기를 했던 이 컨텐츠를 가지고 요약본을 한번 이야기한다고, 혹은 이책한 권에 대해서 풀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고 교육을 한번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스스로 한번 교육을 추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이야기했지만 책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교육을 스스로 이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불러주지 않더라도, 물론 불러주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이렇게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니까요. 미리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앞에서 뭔가 발표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저희를 하나로 스프라이트 해가지고 한명 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발표 자리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사람들한테 집중력 있게 뭔가를 집중력 있게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스피치에 대한 부담들까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 부담감을 이제 이겨내야 하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발표하는 그 시점까지 이겨내면서 많은 컨텐츠들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이전까지 했던 그 컨텐츠 플러스 그 외의 글쓰기 소재들을 계속 찾게 됩니다. 발표하는 그 전까지요. 계속 준비를 하고 계속 반복을 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 볼때 계속 공부를 하다가도 갑자기 시험 전날에 엄청난 집중력들이 높아지면서 이제 컨텐츠 막 몰입이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이 책이라는 것을 쓰다 보면은 소재가 기존에 떠오르지 않았던 소재들도 막 넘쳐나게 돼요. 계속 단어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자료들, 그 다음에 이제 영상들, 뭐 미디어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소재들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채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글쓰기를 할 때도 보통 이제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가지고 해라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 기간들을 잘못 지켜요. 왜 그러냐면은 그 부담이 뭐 솔직히 말해서 3개월 정도
기간을 내 스스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을 못 지키면 조금 미루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이요. 자기만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만의 약속이 아니고 대중들과의 이제 약속 그 날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 소재들이 이제 순식간에 넘쳐나면서 앞에서 이제 원고를 하는데 그 양적인 부분들이나 질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 교육 한번 하고 나면은 갑자기 이제 또 글 쓰는 것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많이 테스트를 해요. 책을 쓰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뭐 PPT 한 100장 정도 아니면 PPT 뭐 200장 정도 저는 IT 이제 실습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교육을 하고 난 뒤에 한뭐한 100장 200장이 더 늘어나요. 나중에 PPT로요.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교육을 했던 내용 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이렇게 눈두를 보면서 아, 이 부분들을 한번 빼야겠구나 아니면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소재인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궁금하거나 또 질문을 받으면은 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소재가 또 튀어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많이 발표하라고 제가 권고를 합니다. 같이 공동집필 할 때는 이제 발표를 또 의무적으로 시키는 것도 좋은 스터디의 한번 방법이겠죠.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한번 발표 한번 해보자, 서로 한번 논해보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부담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독자의 반응을 미리 파악을 할수 있어요. 그 참여자들이죠. 그 참여자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은 내가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계속 발표를 하다 보면은 이제 눈을 보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를 보면은 대충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요 책을, 요 주제 책들을 어떤 출판사에 넣었을 때 그런 반응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 책을 나중에 출간하고 난 뒤에 내가 정말로 교육으로 계속 추진을 할 것인데 그런 소재들이 괜찮았던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반응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리. 그래서 요거 주제는 분명히 나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발표를 한발그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만 좋은 거거든요, 사실이요. 예, 나중에 책을 나와도 똑같은 반응입니다. 예,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참여한 사람들한테 후기 같은 경우도 받아도 돼요. 이런 것들은 뭐, 이 내용 중에서 좋은 것들만 쓰세요. 그런 것들이 후기가 아니잖아요. 피드백을 주라는 것은 이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내용들을 좀더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내용들은 이 현재 주제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피드백 주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피드백들을 줄수 있도록 많이 말을 하고 유도를 해주시면은 더 좋은 책을 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어차피 책이 나오면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예, 왜냐면 책을 가지고 자기가 썼던 그 책을 가지고 뭔가 더 많은 가치들을 더 높여야 하거든요.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게 이제 교육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 책을 가지고 이제 사실 요 책을 썼다는 거 이유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이유는 뭐 글을 쓰기를 좋아서 책을 쓴 것도 있겠지만은 뭐또 이유는 이제 어떤 보상들을 받기 위한 이유가 또 크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내가 교육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강의비 같은 걸로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반응이 좋으면은 1인 기업가로 해가지고 계속 이런 것들로 생활을 할수 있는 거 이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책을 쓴 사람들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교육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일 좋은 거죠. 내가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책이 정말로 잘 팔리는 경우들은 정말로 글을 잘 쓰는 거나 아니면 소문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경우들인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교육을 하는 만큼 책이라는 것도 반응이 점점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교육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뭐 다른 사람들한테 앞에서 처음부터 부담되거나 아니면은 좀 내용을 공개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좀 많이 부담된다. 1시간, 2시간이 부담되면은 저같이 그냥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거를 지금 주제 발표하는 것들은 제가 책에 일부만 넣고 사실 이거는 지금 바로바로 나온 것들을 제가 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육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좀 좋게 나온 것 같다. 반응이 좋다. 유튜브 조회수 같은 걸 보고 반응이 좋다 하면은 이제 외부 강의 같은 경우에도 추진을 해서 돈을 받고
또 교육을 하면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무료 강의를 해도 되는 것이고요. 어떠한 경우든 아무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많이 발표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통해서 또 글쓰기에 대한 소재들을 많이 얻어 가시면은 서로 예,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